요즘 신기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우스 레저의 전투 가방 12만 4천 원. 와, 이거 동영상 한번 보세요. 신기하네. 전투 낚시. 이 가방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한 번에 오케이. 지형 불문, 거리 불문, 어디든 한 번에 전투 낚시 한 방에 갑시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원거리 포인트 접근하기 쉽다. 저질 체력, 허약 체질, 또 낚시 장비 옮기기. 시다 쓰러지십니다. 허약 체질, 저질 체질은 낚시 장비 옮기다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스트에 들 수도 있고, 멜 수도 있고, 장소 불문 유료 낚시터에도 메고 가도 좋다. 가방 무게가 없으니, 불안감, 물불 안 가리고 갑니다. 낚싯대 받침들도 둘다 넣을 수 있다네요. 신기하네, 둘 다. 완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강산? 와, 이유가 뭘까요? 아, 군용으로 사용했다던 그 원단, 코듀라 원단?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문 용어라. 하여튼, 뭐, 군용으로 사용했던 원단이라면 좋겠죠? 방수, 꼼꼼한 박음질. 충격과 변형을 보호한다. 어떤 무게도 지탱 가능한 가방끈. 튼튼하다는 얘기겠죠? 오염 방지 캡이 있고. 칸이 넉넉해. 한쪽에는 장대, 한쪽에는 짧은 데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한쪽에는 낚싯대, 또 한쪽에는 받침대를 전형적인 전투 가방으로 사용합니다. 보조 주머니가 있고요. 가방에 대한 상세한 크기,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튼튼함이라는 본질과 전투 짬낚의 최적화 가방이네요. 전투 낚시 가방, 짬낚 가방, 전투적 낚시 열정적인 가방이래요. 부드럽게 열릴 수 있는 방수 지퍼. 거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최상의 퀄리티에 있습니다. 와, 하여튼 뭐 제우스 레저에서 나온 전투 낚시 가방. 되게 쓸만하겠는데요. 가격도 안 비싸고. 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의하시면 현금가로 예쁘게 드립니다. 소비자가는 12만 4천 원이요.